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 내가 그만 들어갈 때 그만둔 거라고. 범죄 조직을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언더보스 현정. 지지라면 지져야죠. 그녀를 위해서라면 잔인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조직의 해결사 상훈. 매수 아니고 협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점을 잡힌 최검사. 협박이에요. 가지고 쓰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미혹은 피와 복수가 얽힌 농도 짙은 느와르 영화. 여성이 중심에 서서 스토리를 이끌어가거나 강렬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작인 차이나타운에서 좌신 느와르 연기를 선보인 김혜수. 이번엔 데뷔 이후 가장 강렬한 액션 연기와 범상치 않은 헤어스타일을 더해 영화 속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힘들어. 아름답고 잔인한 김혜수의 연기를 보고 싶다면 그 답은 미혹이 될 것이다.